굿모닝 배드 가족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 주신 성경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 이어질 카타콤 기도회에서도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참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잘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 산다는 것과 부의 유무는 성경에서 다른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산다. 우리는 잘 산다가 돈이 많다로 바로 등호가 성립되는 말로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잘 산다와 돈이 많다는 결단코 등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잘 삶은 무엇일까? 자기의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본분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 속에 누리는 삶, 그게 아마 잘 사는 삶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게 전부 다 내 거라고 하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때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인색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공개하는 자들은 결단코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궁핍하지 아니하고 주위에서 오히려 그를 돕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26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이건 내 거니까 너희들이 뭐돈 내고 쓰라든지, 너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부모께 내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결단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부모께 자기 거라고, 부모의 모든 것이 자기 소유라고 잘못 생각할 때 나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 이게 전부 다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공개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가난한 자의 궁핍함을 보아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인색한 나머지, 오히려 축복보다는 저주의 그런 통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은 이 영양 주위 환경에 너무나도 좌지우지 될수 있는 연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척도는 내 마음, 내 feeling, 내 감정, 내가 오늘 느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지족의 비교를 배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의 기준에 따른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 감당하고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에 따라 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